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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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탑.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살짝 꺼내갖고 여러분들의 쇼다운들의 고막을 달팽이관을 간질간질해갖고 그냥 싹다 그냥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는 컬투쇼와 어울리지 않게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30분 내내 우리 쇼다운들의 고막을 털어드릴게요. 그래서 고털이에요. 고막을 털어라. 자, 오늘의 주인공 청량했던 소년들이 타락한 천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본능을 깨운 다크 섹시의 결정체 더 보이즈.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야, 더 보이즈. 11인조인데 오늘 대표로 두 멤버가 왔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보이즈를 대표해서 온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네, 네, 더보이즈의 래퍼 선우입니다. 네. 살짝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살짝 했는데도 아. 와 소리가 막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꽃받침.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가깝네요. 너무 가깝죠. 예. 네. 부끄러워요. 그만 좀 쳐다보세요. 적당히 좀 쳐다보세요. 예. 아, 컬투쇼 마지막으로 왔던 게 2020년 왔었는데 아, 인기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아유, 아닙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일단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해왔고 계속 팬분들께서 저희를 좀 더 많이 발견해 주셔서 그렇게 발견했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근데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해외에도 인기가 꽤 많죠 지금, 그죠? 많아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열심히 네.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2022년 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작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수상을 했어요. 야, 이외에도 상을 더 받았는데, 그죠? 네. 예, 예. 네, 더 받아야죠 올해는. 뭐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거. 그냥 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이든. 주면 다 받아요? 주면 다 받고요. 네.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사실 아이돌 됐으면은 그래도 대상은 타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네.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현재는 뭐 받고 싶어요? 당연히 대상이죠. 네,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꼭 언젠가, 네, 언젠가. 네. 빌보드로 가셔야죠. 아, 가야죠. 네. 빌보드도 네. 그래미상 뭐 이런 거. 아, 그죠. 그래도 상이요? 아니요. 한국부터 딱 가고 그 다음에 또 세계로 뻗어 나가고 이렇게 야.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컬투쇼를 거쳐서 이제 홍보를 신인 때부터 하셨던 팬들이 우리 아이돌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BTS도 마찬가지고 뭐. 네.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받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네.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상 받고 또 바로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는 꼭 지키리라 봅니다. 네. 계약서 좀 준비해 주고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새 앨범으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의 신곡 소개해 주시죠. 네, 선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신곡 로어는 시그니처 휘슬 사운드와 묵직한 드럼,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R&B 팝 장르의 댄스 곡이래요. 나도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예. 네. 그대로 잘 읽어주셨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네. 휘슬 사운드가 뭐죠? 시그니처 휘슬 사운드? 이게 저희 이제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발음인가? 네. 이런 휘파람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누가 불었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아마 작곡하신 분이셨나. 네.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비트에 깔려 있는 거라서. 아, 비트에 깔려 있는 거구나. 네네네. 와, 나옵니다. 가사에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의도에서 쓴 가사일까요? 이제 또 천사가 금기된 사항 중에 사랑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아, 천사가 사랑을 해버렸구나. 네. 근데 사랑을 해서 이제 타락을 당한 거죠. 타락.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 천사에서 떨어졌어요.
컨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실 것 같지만 예. 어쨌든 컨셉이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네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불러볼까요? 우리 랩가 노래일 텐데 우리 현재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어디예요? 저는 아무래도 제 파트인데 마지막에 내게 내게 오리라 이런 파트가 있어요. 저는 제 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네. 불렀습니까? 아니 앞에 더 있죠. 더 있죠, 더 있죠. 네, 그 부분이 근데 이 킬링 부분이 파트.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이펙트를 좀 넣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좀 이펙트도 사운드를 좀 좋은 걸 샥 이렇게 동굴 소리가 길게 들리게. 아 네. 해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와우 역시 컬투쇼예요. 내게 내게 오리라. 잘한다. 우리 선우 씨가 이제 래퍼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본인 파트겠죠? 네, 뭐. 거침이 없던 본능신의 분노를 샀어. 잠재울 수 없는 그 원의 언갈이 sorrow. 네, 여기가. 이번에 안무는 뭐 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고 쉬운데 어려운 안무랄까. 네.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좀 보여줄 거 있어요?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제 가사에 내 것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내 것 되리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때 되게 쉬워요. 내 때 찝고 것 때 꺾고 되리라 때 이렇게 두 번 손짓하시면 됩니다. 쏘고 네. 꺾고 땡겨. 끌고 오는 거야. 되게 1차원적인 안무예요. 내 것 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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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니 미리 뻗으면 안 되지. 내 때 5, 6, 7, 에 쿵 내 것 되리라 거든요. 잘하시는데요. 내 것 되리라. 내 것 되리라. 네, 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씨. 쿵 듣고 가셔야 돼요. 5, 6, 7, 내 쿵 내 것 되리라. 와우. 다들 여기 끼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챌린지 한 거 찍어 가세요. 방송 타셔도 되는. 아 그럼요 이분들은 뭐 떳떳하신 분들이었고. 바쁘시잖아요. 근데. 안 바빠요? 후렴 부분 안무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인별 그램에 올려야 되니까 좀 보여주시면 네. 그대로 나가서 저희가 한번 후렴 부분만 보도록. 현재와 선우의 이번 신곡 Raw. 예, 예. 다른 부분 일단 후렴까지 보고 나서 와우 멋있다. 멋있어 역시. 아 감사합니다. K-POP 스타들은 진짜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더 보이즈도. 근데 이 안무 나는 매력적인데 이렇게 누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맞아요.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그게 네. 그게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선배님이 한번. 약간 뭐라 볼게 폭포수 같은 느낌이에요. 폭포수. 예, 폭포수. 옆으로 내리는 흘러내리는 폭포 같은. 폭포수. 저희가 이번 활동하면서 폭포수라는 폭포수. 이름으로. 예예. 예. 네. 바로 저도 한번 언급해 주시고 어디서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노래를 지금 완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자 더 보이즈의 로우. 저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돼요? 로어죠 로어. 로어 듣고. 로어. 딱 막으셨습니다. 야, 뮤직비디오도 같이 봤는데 상당히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 되게 자극적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색감도 그렇고, 네네네. 의상도 그렇고. 네, 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색감과 좀 장면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약간 퇴폐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것 같고, 와.
뮤직 이번 뮤직비디오가 가장 오래 찍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네, 저희도 찍고 나서 알아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들었어요? 금액을 듣기도 했고 와. 놀라기도 했고. 네. 이렇게 많은 자본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그걸 다 공개를 해줬구나 멤버들한테.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 몇 테이크 더 찍으려고 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 네. 만족해요? 나오고 딱 봤을 때. 네네네. 네, 만족합니다 정말. 이번에 너무 색감이 이쁘고. 비 오는 장면들도 있는 거 같아요. 살수차가 왔어요? 네. 촤악도 이렇게. 맞아요. 그 스프링 쿨러? 뭐라 해야 되지? 그 비슷한. 하늘에서 떨어지.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살수차라 그래갖고 쫙 뿌리는 거 있지. 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엄청 뿌려댔어요. 아, 추운 날 찍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아니요, 추운 날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감기 걸렸겠다 그러면. 뭐 항상 뮤직비디오 찍는 날은 감기 걸린다는 날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저희는 추운 게 더 좋은 게 이제 볼살이 쫙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걸 더 선호해요 사실. 선우가 선호하는군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더 보이즈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우리 쇼다는들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요, 현재가 샤워하면서 자주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좋아해요. 네, 사운드가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에코가 빵빵하니까. 네, 자연 에코가 생기니까. 요즘 애창곡, 샤워하면서 부르는 요즘 애창곡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사실 애창곡은 날마다 바뀌긴 하는데요. 이제 뭐 컬투쇼 나오려고 이제 물어봐 주세요. 뭐냐고 요새는. 지금 나오네요. 떨어지는 지난 밤 별 하나가 혹시 내 얘길 들어줄까 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딴 식으로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빗물 맞으면 샤워물 맞으면서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곤 한답니다. 네. 야, 샤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집중해서.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천천히 쉬는구나. 네, 네, 좀 천천히 하는. 와, 네. 구현의 애월이라는 곡입니다. 네, 제주에 있는 애월. 맞아요. 그래서 주로 발라드를 많이 불러요 샤워할 때? 아니, 날마다 그 기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좀 보통 하루가 끝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막 몸도 처지고 이럴 때 발라드 듣고, 힘이 남아 있을 때는 뭐 댄스곡도 부르고. 아,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멤버가 뭐라고 하긴 해요. 그렇죠. 너 오래 하면. 아니요 시끄러워서. 댄스곡 부를 때. 아, 그렇게 부르는구나. 조용히 하라고. 아, 진짜 있는 힘껏 다 해서 부르나 봐요. 네. 들어보셨어요 우리 선우 씨? 저는 짜증 낸 적이 없어요. 같은 숙소가 아니어서. 아. 네,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희. 그랬구나. 샤워하면서 딱 어울리는 춤도 그 춤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폭포수 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오늘 가서 해보겠습니다. 샤워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샤워하면서 하면 살짝 숭할 것 같은데. 보기 흉하지 않을까. 근데 뭐 본 사람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뭐. 그지, 네, 그지. 와, 현재 씨가 참 우리 남자들 특히나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오늘 좀 잘생겼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때요? 현재도 그래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제 20살 이제 초중반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 생각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제 중반, 중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잘생겼는데. 아니, 나도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가끔 집안 거울 어느 하나를 보면 오호 이거 봐라. 아,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도 이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감탄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라. 어허. 요놈 봐라. 요놈 보소. 이거 봐. 귀여워. 아니 목소리. 아니야. 왜 이렇게 곱슬이에요 머리가? 아, 제가 악성 곱슬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리는데? 저러고 돌아다닐 순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시선 강탈 될 것 같아가지고. 와. 저는 사실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좀 조용히 그냥 지나다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아, 뭐 더비분이야 뭐 알아봐 주시면 좋지만. 근데 저러고 다니면은 그냥 다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아니, 그 본인은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죠. 아, 너무 곱슬이어서. 그래서 항상 모자를 챙겨 다녀요. 자연 곱슬이에요? 네. 그럼 이건 핀 거야 머리를? 네, 네. 아, 그랬구나.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멋있어요. 아니, 선우가 볼 때는 어때요 이 머리?
세팅하는 게 좋죠. 네. 솔직하네요. 네네.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귀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잘 어울립니다. 자 일단은 규현의 애월리 현재가 샤워할 때 요즘 부른다는 애창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우리 선우 씨가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기운이 필요할 때 듣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너튜브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듣게 된 물론 유명해서 그 전에 들었었지만 Imagine Dragons의 Thunder. 아, 원래 Thunder. 네, Thunder. 그 이 노래가 가사 의미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의미를. 네, 너무 좋아서. 번개잖아, 번개. 맞아요. 어떤 내용인데요? 대충 조금만 얘기해 줘봐요. 이제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라고 나오는데 나는 천둥이 치기 전에 번개야. 그러니까 번개 내리고 천둥이 소리가 꽝 나잖아요. 천둥이 이제 성공을 의미하고 번개가 이제 행동하는 나를 의미하는 건데 나는 곧 소리가 날 큰 성공을 할 번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떠한 결과가 없더라도 곧 나는 천둥을 칠 멋진 성공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 이거 나다. 이건 나다. 네. 이 번개는 나다 싶어서 이제 곧 큰 천둥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일으킬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곧 네. 곧 일으키겠습니다. 전 세계 그 팝계의 천둥을 일으키고 번개를 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다 성공할 것 같고. 네. 네. 선우 씨가 원래 그 더 보이즈의 보컬로 입사를 했었어요? 네, 사실 노래를 불렀었는데 근데 래퍼가 됐네요? 어떻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아, 메인 보컬 까면 아니구나. 너 랩해라. 그럼 메인 래퍼가 되라. 네.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라. 라는 식으로 이제 메인 래퍼 해라. 근데 아니 랩도 잘했으니까 메인 래퍼가 되는 거. 맞아. 근데 랩도 그냥 관심만 있었고 근데 시켜서 이렇게 녹음을 처음 시켜주셨는데 근데 좋은 거야. 맞아요. 근데 재능을 찾은 거지. 네,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때부터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노래 잘하는 거 조금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그 처음 너 오디션 봤을 때 뭐 불렀었지? 소파 불렀습니다. 크러쉬 선배님. 오,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네가 있던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나만 남아 뭐 이 정도. 그래도 잘하네. 톤이 좋으니까 랩도 어울리고. 네네. 아 그러니까 뭐 다재다능하네요. 작사 작곡도 직접 해요? 아 네 뭐 곡을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작사 작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록곡이 들어갑니까? 수록곡에는 이제 작곡은 제가 더 보이즈 앨범에 작곡은 하진 않고 이제 제 가사를 제가 쓰고 그렇죠, 멜로디 제가 만들고 제 파트 정도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지 뭐. 네, 작곡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곡만 이렇게 작곡하고 있고 팀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유닛으로 뭐 솔로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네, 뭐 먼 훗날에는 더 보이즈가 더 성공을 한다면 오지 않았어요? 네, 예.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계속 줘요 옆에서. 네, 예, 계속 좀 떠미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보십니다. 네. 그럼요. 와, 아버지가 예술의 길로 인도해 준 거라고. 떡잎부터 예능감도 남달랐다고. 돌잔치에서 돌잡이 한 게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 기억 안 날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기들 다 그렇잖아요. 안고 있으면은 아빠 어디라도 잡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 손으로 멱살 잡고 한 손으로는 딴 걸 잡았겠죠. 근데 그냥 아빠가 멱살 잡았대요? 이거 아니 이거 되게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 지어낸 건데 이게 계속 이제 팩트인 줄 알고. 실제로 뭘 잡았대요? 뭐 연필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기들은 연필 잡았을 것 같고 얘기도 아니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잡았대요? 전 돈 잡았지 않았을까요? 아 안 물어보는구나 이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선배님은 뭐 잡으셨어요? 저는 돌잔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집이 어려워 갖고요. 네.
그래도 하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니까. 예, 우리 아들은 저 마이크하고 돈을 잡았습니다. 오, 오 진짜요? 예, 예 지금 18살인데 돌? 돈, 돈. 돈, 돈, 돈. 돌. 돌잔치 짱돌. 돌잔치 누가 돌을 올려놓았을까 아, 돈. 예, 돌잔치네요. 네. 돌잔치. 네. 진짜 돌잔치네요. 예. 네. 아, 진짜 재밌겠다. 와, 돌잔치 돌 막 이만큼 쌓아놓고. 자 노래 듣고 올게요. Imagine Dragons의 Thunder. 자 현재 씨가 다음 곡은요. 현재 씨가 학교나 회사 점심 시간에 틀면은 좋을 것 같은 배경 음악. 야 학식 먹을 때. 아 그렇죠. 예, 회사 점심 시간에. 네. 군내 식당에서 틀어주면 좋을 것 같은 곡입니까? 아 어디에서나 틀어도 좋을 것 같은 노래죠. 밥 먹을 때 들으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소화가 저절로 되는 노래인가? 뭐 그것도 운동할 때 들어도 되고 밥 먹을 때 들어도 되고 뭐 공부하면서 들어도 되고. 아무 때나 들으라는 거네요.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노래. 예. 들어달라는 거죠. 무슨 곡인데요? 네, 더 보이즈의 블라블라라는. 아, 더 보이즈 곡이군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아, 이번 앨범에 들어간 곡이요. 블라블라. 블라블라가 이제 그 이렇게 영어로 이제 떠들 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블라블라블라블라. 아, 그잖아요. 어떤 곡이에요? 이거? 어떤 곡이에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아직 저희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밝은 니네들 좀 재밌다 네. 원래 솔직하고 좋아 네. 밝은 곡입니다 저희 앨범의 유일한 밝은 곡 유일한 네, 밝은 곡이 더비신데 아세요? 더비 자 더비 인터뷰 들어갑니다 마이크 좀 보세요 자, 블라블라 어떤 곡이죠? 팬이 느끼기엔 여기 두 번째 지금 자 까만 옷 입은 저분 자 팬이 더비시요. 팬덤 네. 이름이 더비인데 이번 블라블라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본인이 듣기에 그냥 솔직히 이게 좀 다크한 컨셉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크하잖아요. 근데 딱 나왔을 때 약간 청량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 최애곡이에요. 진짜요? 네. 어둠 속의 빛 같은 노래. 빛 같은. 작사에 누가 참여했죠? 선우. 땡. 예예예. 선마. 예 지금 퀴즈 시간이 아니에요. 예.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송혜빈. 송혜빈 씨. 혜빈 씨. 혜빈 씨. 그분은 이렇게 느낍니다. 곡을. 혜빈 씨 정확하셨어요. 근데 옆에 분은 그 Q는 작사 이거 안 했거든요. 네네네. 숨이라는 곡을 참여했죠.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 작사 너무 많이. 그래도 감사해요 마음만큼. 네, 네. 너무 정확했습니다. 완벽한 더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아니, 진짜 완벽한 더비. 아 장난이에요. 더비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의상도 맞아요.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네. 네. 저분 어? 곡의 감상평을 해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현재가 뽑아봐요. 오. 저분한테 주는 거예요. 현재가 주는 겁니다. 와 이런 선물이. 아 진짜 좋다. 야 이거 되게 유용한 거네요. 유용하죠. 유용한 빨래 집게. 예 여기 뭐 한우 세트도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아 진짜요? 빨래 집게가 있네. 예. 아, 야, 빨래에서 꼭 널어놓으세요. 네. 현지 오빠가 준 거라고 빨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야 빨래 집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자 더보이즈 공식 먹장이 바로 현재 씨라고 하는데 맛집에 진심이어서 웨이팅도 마다하지 않고 줄도 쫙 서서 어떻게든. 네 맞아요. 저는 웨이팅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 기다림이 그 음식이 음식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한 부분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한 시간 반 정도까지 기다려본 것 같아요. 와 근데 웨이팅이 없으면 입맛이 별로 안 올라가요? 아, 그건 아닌데 사실 없으면 땡큐긴 한데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 정도도 이제 네, 한 시간 반까지도 기다려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가본 맛집 하나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일본 투어를 했을 때 일본 맛집. 제가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가스. 네. 취임새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 원래 이마카치라는 곳을 자주 갔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도쿄에 있는 거예요. 네, 도쿄에 있어요. 도쿄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데 가보자 해서 마이센이라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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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는데 줄이 엄청 다섯 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섯 줄이요? 네. 한 줄로 쭉 쓴 게 아니고 다섯 줄.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서 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맛있었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마이센 여러분도 일본에 가시면 드셔보세요.
저는 오사카에 갔었을 때 그 돈가스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데요? 완전, 완전 얇게 종이처럼 이런 종이가 거의 100겹 정도 이렇게 고기가 오? 아, 이렇게 돼갖고 엄청 두툼해. 두툼한데 너무 맛있어. 근데 부러워요? 옆에 양배추 그 샐러드가 한 대 좀 나와 이렇게. 이게 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 진짜. 계속 먹는 거야 같이 이렇게. 아 너무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로 배를 채우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많이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두 번 시켜 먹었어요 대접. 너 양배추 너무 맛있어. 돈가스도 먹고. 그래요? 보통 가게라면은 양배추로 배 채우게 하고 싶진 않잖아. 돈가스를 더 시키려고. 아 그렇네. 뭐 제 얘기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양배추로 그렇게 많이 준다. 자 방청객 질문 하나 왔는데 요거 우리 선우가 읽어볼까요? 네 현재 선우가 현재랑 선우가 지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음식은 9335 지치고 힘들 때 탁 이거 먹으면 막 기운이 올라오고 막 이런 음식. 저는 한우. 한우. 네 뭔가 한우가 이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나 좀 고생했다. 아 오늘 힘든데 이거 본인한테 주는 보상 같은 네, 거. 보상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우. 한우로. 네. 저는 장어즙. 오. 즙을 좋아하신. 어. 그래서 번개가 되려면 네, 기운 장을 먹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이즈의 블라블라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선우 씨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근이죠. 네, 설레는 곡을 골라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곡일까요? 네, 이 곡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되게 자주 들었던 곡인데 박재범 선배님의 좋아라는. 좋아 모든 것이 아. 좋아. 네. 와우. 선우 씨가 래퍼지만 로맨스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그 감정 오가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우리 팬 여러분이 지금 주신 사탕을 지금 네네.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낭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낭만 있는 거. 네네. 특히 이제 좀 달달한 사랑 이야기 이성 간에. 네네네. 그런 게 좋아. 왜냐면 요즘 너무 삭막해요. 맞아. 요즘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서 좀 다들 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인생 로맨스 영화나 작품 뭐 애니메이션 뭐든지 좋아요.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어바웃 타임을 너무 좋게 봐서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이 제일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걸 좋아하신다니까 혹시 저는 싱이란 애니메이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봤어요? 아우 봤죠. 그거 초반에 봤어요. 초반에? 초반만 봤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보게 되는데. 아니요 보다가 보다가 바빠서 아니에요. 저도 아 꼭 봐야지. 그 코끼리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막...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 그거. 보겠습니다. 아, 이 돼지 엄마들이 돼지 엄마가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아,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예, 그거 꼭 보십시오. 네. 자, 요즘 연애 프로그램 워낙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우가 몽글몽글한 거 좋아하면 네. 그런 프로그램에 딱 패널로 나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너무 나가고 싶어요. 저 진짜 리액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엄청 많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비가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제가 출연진으로 나가면 안 좋아지지. 내가 패널로 나가는 건 괜찮잖아요. 좋죠, 그런 건 좋죠. 네네네. 뭐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 감정을 대리로 느껴보고. 그럼요. 뭐 그것도 이제 곡에 풀어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 꽂혀 있는지 보시는 거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또 핫했던 게 있잖아요. 그 뭐지? 환승연애. 환승연애. 예. 환연을 보다가 이제 하트 시그널로. 넘어갔구나. 네. 환승연애 보다가 하트 시그널로 환승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박재범의 좋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곡은 현재 선우 두 사람이 듀엣을 한다면 불러보고 싶은 곡이라고 하네요. 바로 나갑니다. Yeah.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이거 선우가 쓴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적어서 냈어요. 전 다른 거 적었었는데. 뭐 적었어요? 저는 콜드의 와르르라는 노래. 어, 좋은데? 그래? 그럼 그걸로 바꿀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좋고. 네. 아, 와르르 좋은데? 너 또 왜 그러는데?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맨날 그런 식이야.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 야, 아,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제로 한번 커버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어? 더 보이즈 멤버 선우랑 뉴라는 멤버가 있어요. 커버를 했었어요. 아, 이 노래를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네네네. 네네. 자, 위에서 한 번만 지금 가사가 생각나면 좀 덮어서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정말 치아 어디야? 했어 조금 조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야, 잘 어울리네 두 분이야 저도. 잘하죠.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예. 같이 그 롤 모델 같은 그 뭐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같이요? 아니 아니. 아니 함께하면 좋겠는데 현실성은 뭐 떨어질 수 있지만 아 네 어 뭐 그런 콜라보도 좋고 아니면 이 사람처럼 이 아티스트처럼 되고 싶다라든가 뭐 저는 J-pop. J-pop. 아, 예. 예. 박재범 씨. 예. 우리 현재는 저도 J-pop이요. J-pop. 네. 축하드립니다 박재범 씨. 자 광고 듣고 와서 예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 더 보이즈 현재 선우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새 앨범 마지막으로 홍보도 좀 얘기해 주시고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저희 더 보이즈가 음악 방송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오늘 이게 일요일 날 방송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시작했 목요일 3일 전 네, 목요일부터 목요일 날 이제 음악 활동이 이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날 지금 듣고 계신 상황은 이미 대박이 난 상황이죠.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 오늘 진짜 더 좋은 기운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럼요. 더 승승장구하는 더 보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네. 선우도 선우도 한 말씀. 네, 어쨌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 이제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모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진 청년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더보이즈의 매력 속에 쭉 빠져봤습니다. 저는 끝곡으로 더 보이즈 신곡 롤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Hello.